12월 중순을 넘긴 한겨울에 강원도 홍천강의 겨울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춥지만 그만큼 낭만이 있습니다. 8개의 봉우리 팔봉산입니다. 언제 봐도 멋지네요. 저는 역시 오늘도 노지 캠핑하러 강원도 홍천에 굴지리로 가고 있습니다. 홍천강은 얼음이 얼어서 떠있는 게 보이네요. 굴지리에 다 도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도강을 할 수 있게 강 속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이 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들이 도강을 해서 강 건너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강을 건너서 강 건너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건너편에 캠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굴지리에 있는 이 홍천강은 수심도 꽤 깊고 아주 경치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여기 익사사고가 많이 매년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간에는 물귀신도 나온다는 소문이 도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오늘 밤을 보낼 수 있을지 한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을 지낼 수 있을지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 아 정말 찝찝한 게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버려진 운동화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 너무 마음에 걸려서요. 도저히 여기서는 오늘 밤을 지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강을 건너서 강 반대편에 있는 곳 저쪽에 화장실도 나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캠퍼분이 이미 지금 자리를 잡은 저 나무 아래쪽에 그쪽으로 장소를 옮기기로 마음먹고 다시 저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강을 건너서 나무 아래 자리를 내어주신 이웃 캠퍼분께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재래시 화장실도 있고 나름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웃 캠퍼분도 저쪽 강 건너쪽이 물귀신도 나온다는 좀 찝찝한 소문이 있는 곳으로 잘 알고 계셔서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야, 눈 보이나 모르겠네요. 저쪽에 건너갔다가 저긴 너무 저기서 자는 건 정말 너무 찝찝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화가분들 계시는데 한번 나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 좀 구경해도 되나요? 저거 그리시는 거구나. 네. 안 추우세요? 서울에서요. 저 아까 이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왔다가 역시 식사하러 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갔거든요. 멋있게 사시네요. 아, 근데 여기가 좀 저기 저 바위 앞에가 저기가 사람 많이 빠져 죽는다라 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여기 약해. 깊어요? 네, 저 큰 바위 앞에 있잖아요. 아, 겁먹지 마세요. 여기는 그 막 태백에 막 있는데 네. 10m, 5m 이런데 2m도 안 돼요. 아, 근데 여기가 나름 사람 많이 빠져 죽어가지고 귀신 나오는 데로 유명해요, 이 자리가. 그래요? 네. 아, 귀신이 귀신이 어디 있어요? 괜히 그 없는 거 만들어 내지 마세요. 아니에요, 저 지난 여름에도 저기서 익사 사고 나가지고. 아, 우리 동네도. 저도 산골인데 네. 아니 서울서 와가지고 뭘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1년에 우리도 몇 명 죽어요. 카드 바이바가 우리는. 그쵸. 무섭지도 않아. 아, 그래서 저 원래 아까 저 강 건너서 혼자 가서 자려고 그랬거든요. 차 몰고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거기서 도저히 혼자 못 있겠더라고요.
아니 그 불교를 안 믿어서 그래. 불교 믿는 사람은 그거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없는 건데 만들어냈다니까 귀신을. 네. 그거 진짜 겁먹지 마. 없어요 없어. 알겠습니다. 귀신 없다니까. 그 내가 없는 걸 네.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쵸. 네. 맞습니다. 없어요. 아휴. 그럼 선생님 이거 오늘 완성하시는 거예요? 아, 다 완성하고 가시는구나. 와. 아, 저도 사실 직업이 디자인 쪽이라 그림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아, 하세요. 아,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이 디자인이 진짜 직업 중에 최고인데. 와, 너무 멋있네요. 아, 디자인 최고인데. 아이고. 와, 너무 멋있네요. 와. 와. 와,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럼 멋진 작품 예, 예. 그리고 가십시오. 예, 예. 수고하세요. 난로가 있어가지고요. 엄청 고생하셨겠어요. 수고하세요. 네네네. 네, 들어가세요.
Thank you.